지난 4월 시작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8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980만 명의 관람객들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또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작품들을 통해 20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21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일상 속에 녹아든 다채로운 정원의 모습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람객 수도 당초 목표했던 800만 명을 훌쩍 넘겨 98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7개월 동안 너무나 행복했었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진짜 이런 행사들이 순천에서 있다는 게 다른 지역에서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목표 수익금 253억 원 역시 개장 128일 만에 조기 달성했고 누적 매출액은 4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순천 도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이번 박람회는 전국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다녀가시면서 우리가 해놓은 이 결과물들을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우리가 용기를 얻고. 박람회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지난달 1일 막을 올렸던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도 두 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 19개국 190여 명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서양화와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된 작품들을 통해 20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20개 대중화, 20개 브랜드화, 20개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이렇게 채색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대중들이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고. 관람객 수 역시 43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8년 처음 개최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